이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인테리어 업자 공사를 하면은 다 추가해갖고 뻥튀 시켜서 받는다. 이런 이 업자들은 손 놔버려요. 그런 나쁜 업자들이 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아재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현장 사람들! 요즘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인테리어 그 업계에 뭐 내용은 나와요. 나오는데 네. 제가 봤을 땐좀 뭐랄까 많이 아쉽다. 그 소리가 뭐냐면 비현실적인 것 같다. 나한테는 와닿지 않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게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건 뭐야? 아닌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저건 비현실적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액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시간은 현장 사람들 진짜 인테리어 업자분을 모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진짜 장점이다 단점이 일하는 사람들은 공감을 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관심 없는 그래서 그렇지. 오늘 다 뭐든지.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방향성을 바꿨습니다. 일반인 분들도 관심 있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관심 있는 게뭐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자기 집 인테리어 뭐 그런 건데. 아니죠. 일단 돈, 돈, 그렇죠. 돈이 돈, 최고지. 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내놔라. 비밀을 내놔라. 업계 비밀을 내놔라. 이런 거지 뭐. 그 내가 참고했다가 업자 부르면 써먹겠다. 보통 그 정도 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자, 첫 번째 한번 질문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인테리어 사장님, 돈 많이 버나요? 돈 많이 못 법니다. 버는 사장님도 있던데요? 잘 버는 사람들 이제 영업을 잘 뛰면은 무조건 잘벌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영업도 뭐 아파트나 그런 단지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만 주로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인테리어 업자들 있잖아요. 네. 즉 가게들. 그 아파트 위주로 하는 동네. 동네 인테리어 회사죠. 대기업들 상대하는 그런 데들은 뭐 항상 꾸준히 나오니까. 체인점을 하든, 일반 주거를 하든, 꾸준히 나오는 그런 데는 그렇죠. 돈이 되는데, 하나 끝내고 영업하고, 하나 그렇죠. 끝내고 영업하면 주도박도 안 된다. 그런 상황인가? 그게 접니다. 인테리어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맞다. 아니,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니까? 그 많이라는 게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버는 게 기준이 없네. 아니, 그러니까 월 2천. 월이 참 많이 버는 거죠. 순이익이. 순이익이죠, 당연히 다 털고. 그러니까 순이익 다 털고 순이익 2천은 많이 버는 거죠. 엄청 많이 버는 혼자 거죠. 기준으로요? 그럼요. 제 생각에는 인테리어는 돈 버는 게 맞습니다. 돈은 법니다. 예, 돈은 벌어요. 일만 있으면 돈 버는 거 그래. 맞아요. 맞죠? 많이 못 벌어서 그렇죠. 아, 그놈의 말. 아무튼 인테리어는 돈 버는 거 맞습니다. 이건 빼박이고요. 요즘에 유튜브 치면 많이 나와요. 셀프 엄청 많이 인테리어 나오죠. 추천 이렇게 하세요. 도배도 이렇게 하세요. 양판도 이렇게 하세요. 그거 하면 되지. 하면 아, 되죠. 그건 문제가 없어. 그건 망해도 돼. 그건 자기 재미죠. 그죠. 돈을 조금 쓰면서 이거를 내 맘대로 꾸밀 수 있다. 그게 뭐 셀프 인테리어의 장점이긴 한데. 그러면 애쉬 1층에 나는 술집을 할 거야. 성수동에. 딱 평수는 10평도 안 돼. 네. 딱지만 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욕할 거예요. 정말 작은 소규모의 점포인데 딱 보니까 일단 페인트 칠하고 천장 그냥 걷어버리고 대충 뭐 다이소 의자 깔면 될것 같아. 주방도 이제 중고로 사면 될것 같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한달 넘게 하고 있더라고요. 셀프니까요. 셀프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단순 계산으로 월세가 하나 떠버리잖아요. 뭐그돈 합쳐서 돈좀더 주고 전문가 쓰고 나할일 하고 또딴거 구상하고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들은 내용으로 네. 봤을 때 어때요? 이거는 그냥 직접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업자 쓰는 게 낫겠어요? 어떤 게 100%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당연하죠. 셀프 할수 있는 부분들 당연히 있어요, 많고. 당연하죠. 근데 못 하는 부분들이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설비라든가, 뭐 장을 짠다거나, 그런 건못 하잖아요. 그죠? 연장도 없고. 그쵸? 그것 때문에 연장 살 거예요? 빌릴 거예요? 그러면 사람 소비자 쓰는 거지. 입장에서, 야, 내 그것 때문에 내가 업자 써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모르니까. 그럼 연장 사서 직접 하세요? 했어. 한달좀 넘었지만, 그거 한번 쓰려고? 한번 해봤지만, 만족은 안 되지만, 돈은 굳은 것 같아. 그 연장들 또 어디, 또딴데쓸 거예요? 만약에 샀으면은? 아니, 이제 박혀 있는 거죠. 쓸일 없으니까. 나중에 또 가게 옮길 때또 하시라 그러면 되죠.
2호 좀 낼 때.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를 쓴다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적인 거나 또 디자인적인 거나 좀 신경 쓸 수 없는 부분까지 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공종이라는 게 한두 개 공종과 끝나는 게 인테리어가 아니잖아요. 최소 뭐 6개? 뭐 많게는 10몇 개까지도 공종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테리어 업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해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굳이 내가 돈을 들이면서 해야 되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약간 10개 공정 중에 한 5개밖에 안 보여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일반인들이 보기엔 이거 그냥 도배 천정 칠하고 도배하고 바닥? 뭐 그냥 있는 대로 쓰자 바닥은. 아니 뭐 데코타이 사다는 거 덮어버리든가. 그냥 뭐 안 그래도 뭐 요즘은 뭐 자연스러운 거 많이 하니까 내추럴한 그냥 있는 거 그냥 쓰고 나중에 돈 벌면 하지.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주방 설비 중고 사서 그냥 대충 맞춰 대충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카운터나 뭐 그런 것들 그냥 중고 뭐 기성 사다가 뭐 놓지 잘 나오니까. 이제 알았다. 작은 점포는 가능해. 큰 점포가 안 되는 거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큰 점포가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작은 점포라도 100% 셀프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럼 결국에는 꾸역꾸역 하다가 막히면 결국은 업자 막히면 부르고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든 아니면 뭐 기술자. 설비 업자를 부르든 전기 업자를 부르든 그런 식으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시간만 많이 딜레이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거네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거니까 자기 노력이 엄청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재 하나 사도 발품 팔아야 되고 뭐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업자 뭐,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사람 쌓이고요. 써야죠. 쓰는 게 편해요. 빠르고.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제 업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어떤 데들은 막 진짜 비싸게 말도 안 되게 부르는 데들도 많지만 합리적으로 하는 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잘 여러 군데 견적 비교 견적 해보고 그러면서 하면 제일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인테리어 업자. 그러니까 좀 인테리어 업자 믿을 만한 곳 선별법. 그러니까 호구 탈출. 나는 처음 해봐. 인터넷 보니까 뭐 어떤 업자를 찾으래. 그래서 만나봤는데 다 자기가 잘한대. 믿을 만하대. 파이팅이 있대. 에이스 뭐 영원히 해준대. 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잘한다고 그러시면 못한다고 하겠어요? 당연하죠. 나 에이스 됩니까? 아니 우리는 못하는데. 그런데 없어요. 다 이렇게 뭔가 어필을 하는데 그런 거에서 좀 속아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무조건 싸다는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를 비교 견적하고 미팅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섞어봐라. 네. 인터넷으로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알아봤어요. 네. 그렇게 해서 비교하는 거 하고 인터넷 보는 것도 있지만 동네에 또 인테리어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들도 있고 조그만 인테리어 회사들도 있고. 불러라 이거예요? 네. 현장으로 무조건 불러라? 현장으로 무조건 현장 불러서 현장에서 대화하고 그래야지. 아 그게 팁이구나. 네. 그 어플 있잖아요. 뭐 하면은 뭐 견적 주는 거 있어요. 내가 그 택도 없다라고. 왜냐면 현장을 안 보고 어떻게 사진만 놀아 하냐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실한 건 사람을 불러서 보여주고 대화를 썼고 그리고 견적 받고 거기 안에서 이제 이 사람 믿을 만한지 성향이라든지 나오니까 그럼요. 거기서 속아내야 된다. 그게 뭐 한두 군데 봐서는 될 게 아니고 뭐 적어도 제 생각에는 뭐 다섯 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은 넉넉하면 7, 8, 10개도 하든가. 그거 이제 자기 역량껏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는 많이 할수록 좋고 미팅은 많이 할수록 그 이제 뭐 점주분 그런 분들도 상식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문제인 게 견적인데 네. 단편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1,000만 원, 1,500, 1,800으로 할게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느낌이면 원래 시세가 어디 가나 1,300에서 1,500을 부르는 게 보통이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면 1,000만 원은 이제 말도 안 되게 좀 싼 거고 말도 안 되고 1,800은 조금 금액이 좀 는 거고 그래서 어떤 1,500 부르면 뭐 중간이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소비자는 어떤 데를 선택을 해야겠냐. 딱 1,500 기준으로 잡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1,500하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1,500, 1,800 1,300 정도? 1,500, 1,800 1,500 그럼 그럼 1,500 그럼 결국에는 중간 견적 그러니까 중간 견적 그쪽에 좀 안전빵이지 않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그렇죠. 않고 중간보다 약간 더 밑에 정도를 기준 잡고 하시면은 예를 들어 1,500보다는 약간 1,300 정도? 1,300, 1,400 정도를 기준을 잡고 이제 거기서 이제 미팅하고 마감제 협의하고 그러면서
뭐 금액이 추가될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추가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인텔을 공사하게 되면 추가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소비자가 왔어요. 그래 추가 금액이 무조건 나오겠죠.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죠. 근데 얼마인지는 압니까? 해봐야 알죠. 네.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소비자는 불안할 수 있어요. 이건 심리적인 불안. 맞잖아, 심리적으로. 장사도 처음인데. 그럼요. 네. 그런데 하는데 그 추가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똑같이 그냥 다 필요 없고 당신이 없다고 잘하니까 추가 얼마 나오는지 말해라. 입금하고 더 이상 나한테 얘기가 끊내지 마라. 이런 고객이 온다고 하면 공사를 진행합니까? 나중에 결국 말이 달라집니다. 공사 끝나고 나면은 제 경험을 비춰 얘기하면은 거의 다 지인 공사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추가를 해주겠다. 그럼 얼마 정도 든다. 중간중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딱 끝나면은 어? 추가 얼마 됐네? 알았어. 그렇게 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죠? 추가가 되면 인지를 하는 거고. 인지했는데 네. 난 추가가 얼마 든다.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해주고. 너 이거 뭐 하고 더 추가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추가금이 얼마 정도 든다.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쌓일 수 있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나중에 돼갖고 예를 들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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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 30만원 이런 것들이 쌓여요. 그럼 한 500만원 막 이렇게 돼요. 금액이 크죠. 금액이 커지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공사 끝나고선 이거 추가 됐으니까 이 금액 추가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자기 체크를 못했구나. 네. 그냥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때 얘기했던 거 이렇게 해서 요만큼 나왔다. 그거 다 얘기하지 않았냐? 처음에는 못 본다는 거죠. 아, 나 제일 싫어. 짠데. 여기 공사하시는 분도 알 거야. 꼭 문제 되면 네. 진짜 드라마 같아. 구구단이야.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언제? 딱 다 끝내놨는데. 그렇다고 그래갖고 맨날 갈 때마다 쓰고 계약 사인하고 계약도 필요 없어 사인 어디 어디 금액 아, 그럼 왜합니까 사장님 견적서 하나하나 다 추가하고 해요 맞아요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장사 많이 한 놈은 또 저처럼 똑같이 얘기해 뭘 귀찮게 그렇게 합니까 그냥 끝나고 다 하시죠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돈은 주는데 500이 나오든 1000이 나오든 깍깍 겁나 깍깍 왠지 알, 왜 그게 먹히는지 알죠 잔금이 걸려 있거든 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인테리어업자 공사를 하면은 다 추가해갖고 뻥튀기 시켜서 받는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거 근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주면 안 된다. 아 근데 그거 일리 있는 말이에요. 옛날까지 생각하면 옛날 스토리까지 넣으면 그건 이제 지인들이 아니라 그냥 인테리어 업자 상대할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있으니까 나오는 거 많아요. 그거 봐요. 그런 게 많아요. 있으니까 네. 얼마나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봐. 이게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돌고 돌아서 소문을 들으니까 아무리 있는 그대로 추가 금액 보여주고 얘기를 해도 결국엔 쌓아놓고 또 깎는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내겠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는 또 이제 비싸게 부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차피 내고 당할 거 생각하고. 어차피 너 깎을 거야 모양새 보니까. 그러면 애초에 30이면 35, 40이면 50, 60이면 뭐 70에서 75 올려버리는 거죠. 좋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하거든요. 일부러 뻥튀기 안 하고. 그럼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인이나 뭐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지인도 모른대잖아요. 어, 금액만 나 몰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공사들은 난 아예 안 한다. 아 그냥 안 하고 말지. 안 하고 말지. 돈도 안 돼 진짜. 아 돈도 안 되는데 거기서 그래 버려 돈도 안 돼 들어보고 괜히 해줘가지고 손만 타고 그러니까 지인 거라고 싸게 해준다고 솔직히 저도 현장에서 많이 도와주면서 인건비 줄여주고 그래서 전체 금액 내려가고 금액 내 다운 시켜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아무리 지인이지만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지? 아 듣기 싫어요 아, 정말 저 듣기 싫어요 이거 여기서 만약에 업자가 있으면 나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 듣기도 싫어 아 그냥 싫어 아 그냥 뭐 기억이 안 나 하지 마 그러니까 받으면 안 돼. 기억이 안 나도 아니고 그냥 일단 무조건 내고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냥. 아니 나 처음부터 그냥 말해. 너 지금 추가 금액 많이 말하는데 나 좀 돈이 중간에 말해서 내고 했으면 좋겠어. 웬만하면 안 넣었으면 좋은데 정말 필요한 건 막 이게 더 나아.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뭔지 애초에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애초에 돈이 없던 거예요. 그럼 나 돈 없으니까 그럼 좀 늦게 줄게. 아니지. 애초에 돈이 없는 걸 공사를 하면 안 되지. 돈이 있는데 자기 예산보다 벗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아,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 꼭 하고 싶고, 꼭 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하다 보면은.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뭐,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지만.
아니 뭐 이게 말로만 이해하는 거지 뇌는 이해 안 해요. 인정합니까? 그럼요. 아, 말로만 그냥 이해한다는 거야. 현실이잖아요. 돈이 걸려 있잖아. 여기 돈 내야 돼. 또 뿌릴 돈이 있는데. 나는 다 내 돈 주고 다 자재 사지. 인건비 다 주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성금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미 다 들어간 상태에서 그거 잔금 남은 거 갖고 주네 못 주네. 그래 버리면 뭐 진짜 일할 맛 안 나죠. 좋아요. 그래서 개인 상대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저는 안 하고. 기업이 낫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해진 폼에 일만 제대로 끝내주면 돈 따박따박 문제없이 팍팍팍. 대신 실패하는 경우는 말 좀 해주세요. 만약에 기업 일 했어요. 네. 근데 그날 잘 못했어. 아주 그냥 아작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업체들은 그게 안 되면 자기가 이제 손실이 올 것 같으면은 도망가요?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저기 하고 폐업하고. 그게 저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폐업하고 도망가는 게 깔끔하다. 이게 말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아, 또 틀린 말은 아니, 경험담 아니에요? 폐업하고 도망가다니. 마, 내가 인터넷 업자야.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어떻게 마감을 이렇게 합니까? 이런 거 있어 영상들. 물이 샌다든지 끝에 마감이 별로라든지 막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인테리어 업자 이제 뭐 도망가든 연락 안 된다더니 뭐 이런 거 있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걸 뭐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날까요? 뭐 결국 돈이죠. 돈이라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내려간 걸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상 들어가 들어가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감 못 친 거예요. 뭐 하고 못 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마감을 못 친 거 아니에요? 그게 실력인 거죠. 금액이 내려갔어. 근데 그 금액에서는 마감은 그래도 해갖고 문제는 없게 만들어야 돼. 디테일은 안 나와도. 근데 거기는 아직 아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럼 그런 경우들이 그거예요. 견적을 너무 싼 데라면은 예를 들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개인 주택이라든가 제일 싼데 그냥 동네에서 제일 싼데 했어. 아니면 동네 그냥 몇 군데 알아보고 제일 싸니까 했어. 근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공사 진행하면서 추가를 요구할 거예요.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되니까 추가를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당신들이 이 금액이 공사하기로 했는데 왜 추가를 요구하냐. 그러면서 이게 마찰. 이 업자들은 손 놔버려요. 왜냐면은 보통 그런 업자들은 계약금을 성금을 거의 40%에서 50%는 받아야지 시작하는 업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것까지 생각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나쁜 업자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40%를 받았다 쳐요. 진행해. 공사는 철거는 일단 해놓는 거죠. 일단 해요. 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추가 금액이 나오잖아요. 고객한테 말했대요. 고객님 이거 추가 금액 나옵니다. 이래요. 하기 싫대. 못 주겠대. 아 그래? 안 해? 끝.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당하게 추가 금액을 요청한 건 맞는 거죠? 정당하다는 게 이 사람들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뭐 그걸 되게 디테일하게 내역을 적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철거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그런 식으로 식식식 개념으로 해서 통통해서 뭐 총 금액은 얼마에 네. 이 공사를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이 싸죠? 그런 사람들이 싸고 맞네. 이제 답 나왔네. 그러면 이제 내역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예요. 이거는 내역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견적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철거를 해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마감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도 하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틀린 말은 아니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들을 좀 생각을 해갖고 견적에 반영시키고 내역도 좀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나눠서 단가 적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좀 믿을만 하죠. 네, 제가 보니까 왜 견적도 그렇게 나갔고 왜 그런 일이 나온지 알겠습니다. 결국엔 소비자가 싼 거 찾으려서 싼 업체가 온 거고 그 싼 업체는 당연히 이 정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견적에다가 시간을 왜 녹여요?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지. 그때 틀릴 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금액 1,000만 원짜리를 해서 평균 1,000만 원짜리를 700이 들어가. 그럼 30% 날아간 거예요. 근데 무슨 견적을 무슨 세세하겠어요. 텅텅텅 딱 치고 추가 금액을 요청을 해. 지금 금액도 낮아 죽겠는데 당연히 그건 가야 되는 건데 안 줘. 꼬라지 나.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하는데 추가 금액 당연히 가야 돼. 안 줘? 아니 됐어. 야. 그러니까 무조건 싼 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또 잘못이야. 맞아요. 아니 싼 데 찾다 보니까 그런 그름뱅이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 내가 이 금액에 공사를 하기로 1,000만 원 하기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제대로 된 업자 같으면은 얘기를 하죠. 처음에 계약하기 전부터 1,000만 원에 당신이 요구하는 거를 100%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뭐 이런 게 빠질 수 있고 마감을 좀 포기할 건 포기해라. 금액이 낮으니까요? 뭐 예, 그렇죠. 뭐, 무조건 예를 들어 아트월 같은 경우를 대리석으로 원하는데 비싸요. 당연히 비싸잖아요. 아트월은 대리석 하려면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원래는. 아니 요즘 그 대체제들이 많이 나오죠. 아 대체제들. 네. 대체제들 좀 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대신 차이점을 확실히 알려줘야 돼요. 차이점은 이제 샘플, 무조건 샘플링 해야 돼. 샘플을 보여주고. 그렇지. 말로 하면 안 되지. 네. 보는 거라 이거 틀리니까. 네. 그 말로 하면 안 돼요. 그 그냥 말로 하는 사람들은 믿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 재질에 대해서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100% 하자라거든요. 마감재는 이 샘플 다 있어요. 없는 업체는 쓰면 안 돼요. 마감재 하나 진짜 사소한 거 하나 막 유리부터 해갖고 뭐 마루부터 해갖고 다 아시잖아요. 마감재 기본적으로 필름지 막 그런 것들 다 갖고 와서 추천을 해요. 몇 가지 추천들을 하는 거를 뭐 금액대별로 그렇게 해서 컨택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결론으로 한번 보자면 싼 데 찾지 말고. 그렇죠. 전자서를 좀 꼼꼼하게 써주는 대로 가고 그러니까 풀어서 쓴 대로 가고 그리고 미팅을 많이 해봐서 미팅 많이 이 사람의 하고. 성향이라든지 회사 스타일을 좀 봐주고 단순하게 한두 군데 찾지 말고 다섯 군데 이상으로 무조건 내 현장으로 불러들여라. 그게 그렇죠. 평수가 크든 작든 간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사 계약하기 전에 뭐 디자인 갖고 마감재 갖고 꼭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금액대별 확인하면서 그렇게 추천하는 것들을 금액에 맞춰서 고르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최저가 찾지 마라. 최저가 찾아서 지금 이모 입고 난 거라잖아요. 맞잖아요. 최저가 가니까 샘플 뭐 북도 없고 견적서도 텅텅텅이고 네. 뭐 답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비싼 데가 견적 들어오면 아 요거 기준 좀 잡고 요게 이제 최고가구나. 네. 최저가 잡고 그 중간에서 좀 한번 노력하는 거를 찾아보는 걸 추천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아파트 단지에 상가에 꼭 인테리어 그렇죠. 두세 개씩 꼭 있어요. 오래됐는데. 예. 네. 두세 개는 꼭 있어요. 그러면은 거긴 믿을만한 곳이에요. 오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데가 믿을만하죠. 왜냐면 샘플도 거기 다 있으니까 뭐 굳이 아파트로 가져가서 현장에서 볼 필요도 없고 그, 거기서 아. 보면 되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제일 잘 알아요.